저는 가덕도 신공항의 탈을 쓴 민주당의 교활한 술책을 독재의 종말을 이끌어낸 부마 민주항쟁의 도시, 땀과 눈물로 산업화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도시 부산의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욕을 먹고 돌을 맞더라도 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치의 길이고 나라를 망치는 사익 추구 정치, 인기 영합 정치를 몰아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부산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참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정권이 아무리 막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정치의 수준이, 대한민국 행정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절망감마저 듭니다. 바로 신공항 백지화와 새 입지 문제입니다. 검증위의 발표에 따르면 김해 신공항 확장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항공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부산시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협의하라고 권고하면 될 일입니다.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왜 전임 정부 때와 다른 예측 결과가 나왔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 검증한 후 확장이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는 것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국 모든 발표가 김해는 안 되니 다른 곳으로 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검증이 발표가 나자마자 여당에선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180석의 힘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밀어붙이고자 합니다. 왜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입니다. 민주당 전략은 대구 경북을 고립시키고 부산, 울산, 경남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년 보궐선거를 이기고 내후년 대선판까지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과학적, 기술적 근거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에 실컷 이용한 다음에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TK와 P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네 파전 뒤집듯 뒤집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부산의 발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규모 국책 사업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결정한 국책 사업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일이기에 결정된 국책 사업을 재검증하려면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정을 파기하려면 객관적, 기술적,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대규모 국책 사업의 결정이 뒤집힌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김해공항이 아니라면 다른 가능한 후보지들을 다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입지적 타당성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가덕도는 이미 4년 전 세계적인 전문 연구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곳입니다. 가덕도는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이고 평소에도 연무 때문에 시계가 좋지 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때의 분석은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인지 과학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과 입지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후 모든 피해는 부산 시민들이 입게 됩니다.
결국 민주당은 신공항이라는 떡 하나 던져서 성범죄당 심판선거를 지역발전 프레임으로 몰고 가 어떻게든 이겨보려 합니다. 결국 사익 추구 정치가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기술과 과학, 합리성에 기반해야 하는 국가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선거 하나 위에 국가적 대사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규모 SOC 입지를 공깃돌도 아닌데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면서 국민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넣고 지역 간 밥먹을 조장하는 나쁜 정치, 이제는 끝냅시다. 집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 이상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정책은 정상적인 상식에서 나옵니다. 상식보다 욕심이 앞서는 정권의 끝은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파멸뿐입니다. 성숙한 민주 시민에게 어설픈 정치공학과 치졸한 매표 공작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덕도 신공항의 탈을 쓴 민주당의 교활한 술책을 독재의 종말을 이끌어낸 부마 민주항쟁의 도시, 땀과 눈물로 산업화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도시 부산의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와대와 총리실, 국토부에 요구합니다. 정치권에도 호소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발표가 났는데 정치적 고려나 압력이 없었다는 말을 무턱대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검증위의 정치적 압력 행사 여부와 문제는 없지만 안 된다는 기이한 결과가 나온 이유와 배경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증위의 결과 수용 이전에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증위의 부실 검증과 검증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운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욕을 먹고 돌을 맞더라도 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치의 길이고 나라를 망치는 사익 추구 정치, 인기 영합 정치를 몰아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부산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